임자일주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은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 홍념이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궁겁쟁제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 네 가지 관점에서만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 두시면 돼요. 임자일주는 우리 말에 인구에 회자되는 임자 만나다라고 하는 그 임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우리가 뭐 안강추를 성을 가지고 고집을 따지지만 우리가 육식갑자를 가지고 따진다면 간여지동을론 비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쭉 봤을 때 12개의 12운성 중에서도 주로 제왕과 걸록에 놓인 사람도 있었죠. 이 사람들 우리가 간여지동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간여지동을 대표하는 사주 중에 하나가 임자인데, 특히 신유, 임자, 을묘, 무슨 그 다음에 정사, 병호와 더불어서 대단한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고집이 있다 얘기합니다. 대단히 고급스럽죠, 아주. 아집도 있고요. 자기 정체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자 일주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제가 아까 몇 가지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임자 일주는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양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면 이런 기운이에요. 아이콘이. 내 잘난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양인 중에서도 반드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일주가 있어요. 임자예요. 임자는 자기 사업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너보다는 뭐라고요? CEO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시면은 이분들은 아주 부명으로 잘 살아요. 뭐 다시 얘기해서 돈에 대한 관념을 강하게 짜는 순간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려놓는 분들이 임자일주다. 이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임자일주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여러분이 보신다면, 제일 먼저 임자일주는 한마디로 딱 잘 얘기하면 직업이 교육업상이에요. 구류술업이고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임자는 천간지지가 전부 다 물이에요.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에다가 이렇게 정하면은 모사여, 동하면은 거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만큼 자기 그 생각이 깊고 그 생각을 실제 그 행동으로 옮기는 대표적인 일주가 임자일주다. 무슨 사주들이에요, 임자일주는 여러분요. 저분이 예를 들어서 임자일주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역사 변동을 이렇게 변혁을 주도한 사람들이 임자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요.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의 영역들이, 목화의 영역들이 나 로또 당첨됐네, 아니 당첨되기도 전에 당첨됐다고 얘기해, 그 사람들은. 진짜 당첨이 되잖아요. 얼마 후에 임자 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임자는 아주 치밀하고 말이죠. 대단히 하여튼 우리가 그 이게 지금 큰 제비거든요. 임수가요, 천간 임수가요. 이걸 우리가 저 오리라고 보잖아요. 오리가 망망대해 떠 있지만 전혀 발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그냥 열심히 발을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그 일주들인데, 여러분 이제 물의 특성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걸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수의 오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여기 정동이고 정서가 됩니다만, 물길은 말이에요, 서북으로 갔다가 북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동남으로 가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요즘 양자역학 그 물리학 있어요. 특히 이제 뉴턴으로부터 시작한,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한 이 우주가, 우주의 어떤 탄생 비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명리학도 굉장히 연관성이 진짜 많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낍니다만, 물이 서부로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물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윤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윤활에서 물은 아래예요. 이 아이콘이 이렇습니다, 그냥. 근데 물은 이렇게 보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막히면은 돌아가고 뭔가 방해물이 있으면 톡 치고 넘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인내신 의지에서 지의 대표적 영역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저 공자님 말씀 중에 요산 요수,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그 다음에 나무를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하다 어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듯이 물은 말이죠, 자기가 갈 바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알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지혜롭고 그 다음에 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융통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인데, 물이 유독 물 자체는 소리를 안 내요. 근데 물이 소리를 낼 때가 있답니다. 언제냐면 이렇게 서북 북동 동남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역류할 때,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작은 뭔가가 툭툭 튀어나올 때 소리를 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망망대는 소리가 없지만 여러분 작은 시냇물이 쫙 좁아질 때는 소리가 난답니다. 물살이 거세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이 임자의 일주는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사주팔자 그 특성을 타고 내왔어요. 그래서 임자일주는 건드리지 않으면 대단히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임자일주가 망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모사를 해. 그 모사를 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재에다가 재물에다가 관점을 두고서 모사를 해요. 그럼 그 결과가 대체로 꽝이랍니다. 그래서 임자일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지상을 천명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교육업, 활인업에다가 놓게 되면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같은데 뭐 오노의 사주는 이렇습니다. 오노는 이래요. 이렇습니다. 오노는.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임자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노와 CEO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그래서 물기를 거슬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어떤 신임자일주들 젠틀하죠. 아주 젠틀하고 무겁고 사람들이 그런데도 홍념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진짜로 물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입가에는 만면 미소를 띠고 있답니다. 소년처럼 말이에요. 남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홍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성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물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잘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제 그 신살 명략에 보시면은 방이살, 이방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쯤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우리가 태극기에 보면은 팔개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걸 가지고 보통 우리는 진태리간, 간선건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진태리감 간선건건 이래가지고 그럼 뭐 진은 우래요, 그 다음에 태는 연못이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불, 물, 그 다음에 여기는 산, 바람,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땅, 하늘,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듯이 물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흐르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책을 한번 좀 보시고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어쨌든 임자 일주는 이렇게 대단히 하여튼 물의 어떠한 그러한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대단히 하여튼 조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생명의 시작들이거든요. 이 임자 일주들이요. 그래서 뭔가를 꾸미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임자 일주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실제요. 대단히 하여튼 아주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자,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은 무슨 아주 보면 뭐 희한 얘기도 나와. 포세이돈이란 얘기도 나오고, 뭐 제우스란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요, 실제는. 자, 이 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주팔자 동양 우리 명리 철학에서 이 역학에서 임자 일주를 서양의 제우스 포세이돈까지 여러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혹시 너무
앞서가기 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이 바다는 말이죠.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냥 이래요. 이게 파도예요, 파도. 파다라고요. 파도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말이 뛰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말이, 말갈퀴가 뛸 때가 이래요.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도하고, 파도. 파도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임자일주가 그런 일주들이에요. 그런데 이 파도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제우스의 그리스 신인데, 이 신이, 제우스가 여러 가지 신들에게 명할 때 포세이돈한테 그랬어요. 너는 가서 팔, 파도하고 말을 관리를 하라고 좀 그랬어요. 이렇게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 임자일주는 뭐냐면 조직을 관리하는 데 귀재들이에요. 여러분 임자일주가 왜 CEO인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관리를 명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오너로부터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말 관리하고 파도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하다가 경력이 좀 쌓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이렇답니다. 이 오노의 영역을 침범을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가 재물을 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순간 이 오노가 어떻다고요? 벌을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노가 벌을 준 게 아니다. 원래부터 관리 영역인데 재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로부터 흉을 받는 그런 운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자일주는 반드시 재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정신적 영역에서 무리거든요. 정신적 영역에서 무언가를 관리하는 쪽에서 일찍부터 직장생활, 조직생활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사장급 CEO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절이라는 걸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제 절, 절을 이제 배웠을 때 절이 절,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절이 예를 들어서 관성이 예를 들어서 절, 태로 들어가 있어요. 관성, 관성은 나의 직업이에요. 그렇죠? 절태로 관성이 들어간 사람은 공직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롱런이 안 돼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이 잘 안 돼요. 관이 절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100개예요. 보통요. 직업이 한 군데 올인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임자들은 이 절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호 CEO가 될 수 있는 소질이 많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신다면 임자일주는 말이에요. 관이 절태로 놓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양인을 가지고선 죄를 탐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흉화를 입지만 관리 영역으로서 이 절태에 놓였다 하더라도 가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 왜? 이제 이걸 우리가 양인가설이라는 걸 배워요. 이제 조금 있다가. 관이 절대로 들어가 있지만 관이 절대로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인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히려 관이 들어있으면은 성공을 못 해버려요. 관이 없어. 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양인이 관을 싹 빨아들여서 이걸 양인가설이라는 용어를 제가 조금 이따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임자일주들은 여러분 보시면 남자든 여자든요 집에 노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임자일주도 여자들은 반드시 나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최고 경영자로서 대단히 하여튼 자기 하여튼 영역을 하여튼 표시하기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임자일주를 보는 순간 임자일주가 나가는 방향이 두 개예요. 이제 48자를 보면서 내가 목화로 짜여 있는가 금수로 짜여 있는가. 그러니까 양인의 사주에서 금수로 짜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미 신강 태강이에요. 그렇게 되면 팔자가 건건해진답니다. 근데 내가 목화를 보고 가면 대단한 사주예요. 그래서 원국의 목화를 짤 것인가 아니면 운에서 목화를 짤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팔자 소관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이를 드시면서도 팔자가 아주 유효한 팔자들은 아마 목화를 보고 가는 팔자이기 쉬워요. 그래요, 실제. 그래서 이제
이게 임자 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가 갑 오가 되고 금년이 이렇게 을미가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변동 변화가 찾아와요. 왜? 식상을 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임자일주가 식상을 보는 해가 뭐냐면 물이 역류를 하지만 작은 뭔가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에 자기가 하던 일을 덮고선 뒤집고선 새로운 뭔가를 하는 운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임자일주들은 작년 금년이 대단히 바빴던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어쨌든 임자일주들 대단히 건강명의 말이죠. 장수하고 무병하는 사주들인데 제 내가 사업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단히 좋은 사주팔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단 이제 여러분이 신사를 보시면은 무슨 간여지동이니 장군분이 막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좀 보시는데 먼저 이제 보시면은 장군부라고 하는 이런 신살이 있어요. 장군부라는 신살이 있는데 장군부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병호, 정미, 무호, 기미, 임자, 개축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장군부라고 하는 이렇게 일제 제왕을 놓고 있는 이런 사주들은 말이에요. 이 임자일주가 그냥 얌전하게 가만히 있을 것인가? 실제는 겉보기는 어때요? 굉장히 듬직하고 속으로 알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근데 장군부를 기본적으로 낳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배팅 심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생각도 많고, 생각이 많.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임자일주인데 금수가 왕했다. 생각이 지나쳐서 접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제 접신하는 경우가 제가 그랬습니다만. 수가 왕할 것인가 화가 왕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수가 불에 퐁당 빠져있다는가 불이 물속에 퐁당 빠져서 조열 현상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틀리지만 임자일주가 의외로 말이죠 이 빙의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수왕 동토하기 때문에요. 수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자일주 자체가 물이 많은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주 팔자는 확연히 틀려지더라. 행운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물이 많은가요? 화가 많은가요? 골고루인가요? 아주 저 균등하게 됐습니다. 아, 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임자를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수왕한지 목화로 나가는지만 여러분이 보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균등하다고 한다면 오행이 골고루 잘 잡히고 팔자 소관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군겁쟁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겁쟁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얘기가 되죠. 지금 이제 자의 형상을 논하기 전에 일단 말이죠. 이 군겁쟁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겁제의 비격과 비견과 겁제의 어떤 이런 싸우는 죄를 위해서 싸우는 대표적인 건데 대표적으로 궁겁쟁자가 놓여 있는 것이 이렇게 양인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인은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이는 진짜 양 잡는 이러한 칼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진짜 반짝거리는 태양의 반짝거리는 이 반사되는 칼인지 어느 쪽도 고수해 보면 갖다 씁니다만 이렇게 보통 양인을 갖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양을 잡는 칼로다가 근데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인은 무조건 갑목부터 저기 뒤에까지 계수까지 가게 되면은요 일지에 전부 다 제왕을 짜는 사람을 우리가 양인이라고 한다. 아까 우리가 제왕을 갑목 같은 경우는 갑이 뭐를 보면 지지에 묘를 보면 그다음에 을은 보니까 인을 보게 되면 그다음에 병은 오 정은 사 그렇죠. 그다음에 무토는 화토 동뽀 해서 오 그다음에 기는 기사, 재. 전부 다 화토동법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금은 경유.
신금은 신. 그 다음에 임, 자. 그 다음에 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 해, 임, 자. 그 다음에 기사, 무어, 정사. 이렇게 병호. 요, 우리가 여섯 가지 정도를 가지고 보통, 아, 이렇게 음인이니 양인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병이라든가 무라든가 이렇게 임자 같은 경우에는 양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해나 이렇게 기 정처럼 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음인이라고 한다. 예. 양인과 음인의 차이는요 간단해요. 양인은 자기 진취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벽을 문이라고 차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군겁쟁지한다는 것은 이 나의 비겁의 덩어리가 재 하나, 재. 자, 비, 식, 재, 관, 인이 이렇게 있어요. 비를 날아가 본다면 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일, 돈, 명예, 공부예요. 그렇죠? 내가 취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취해도 취할 만큼 충분한 군겁의 덩어리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목표 추구력, 진취력, 어떤 일이 정해지면은 반드시 일로 매진하려고 하는 성격이 뭐라고요? 양인이에요. 양인은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은 속으로 성으로 반드시 저 사람을 누르고 누르고 밟고 가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관성이 절대로 놓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양인의 기운은 이만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임자 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건을 달아가지고요. 또 어쨌든 우리가 양인이다,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지의 제왕을 낳았다. 일지에 당연히 우리가 12운성으로 가볼까요? 제왕으로 놓였습니다. 제왕의 의미는 아까 최전성기, 절정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운이 비겁 절정으로 놓여 있다. 그럼 자존심이 어떨까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비겁, 이게 제왕으로 해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러지는 건 있어도 꺾이진 않아. 그래서 물이니까 유들유들하고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윤화의 기운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추 보면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아주 내 멋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임자 만나다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질풍노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십성에 대해서 그림도 좀 그리면서 한번 좀 들어가 보시자고 이제부터. 자, 지금 이 사주를 우리가 보시니까 다른 건 보니까 전부 다 자수 밑에 보니까 임수와 계수가 이렇게 와 있더라. 당연히 나름부터 비겁이에요. 비겁이 보니까 이 사주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겁 덩어리. 비겁이 그냥 보니까 록왕으로 이렇게 놓여 있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무엇이 궁이고 좌고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일지에 놓인 것을 우리가 궁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지지 지장간을 가지고 우리는 놓여 있다 그래서 좌 이렇게 얘기를 해. 일단은요. 나머지는 비겁만 놓여 있으니까 나머지 전부 다 식재 관 있는 전부 다 굴러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비겁을 이렇게 내가 록왕으로 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육친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육친의 관점에서는 제일 먼저 형제, 자매, 동료가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나의 형제, 자매의 기운들 니 어때요? 이 사람들 개별적인 기운들이 나도 강하지만 너도 강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형제들은 대단히 임자일주의 형제들은 어때? 각각이 각각 독립채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임자일주들의 형제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각각의 형제들이 각각 성공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서로가 로광으로 놓여 있으니까 자존심들이 어때요? 자주 독립하시는 분들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임자일주도 보면요. 나를 비롯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에서 비겁이 로광으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관점 말고 심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심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센 사람들. 근데 실제 진짜 고집만 아집만 있을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고집 아집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목표 추진력이에요. 이 목표 추진력인 거라고. 그러니까 좌고우면 하지 않고 일단 정해지면 가는 성격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자일주들은 고집과 아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추진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 이렇게 왜 비겁이 록왕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단 말이죠.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내가 이렇게 목표, 고집, 아집이 자존심이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일반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급자 위주의 대표적인 사업 같은 걸 했을 때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교육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 하려면 하고 이분이 이럴 수 있지. 베스킨라빈스를 했어요. 한다고요. 프랜차이즈 아마 롯데를 한다고. 왜? 주인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보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비겁 로광의 자존심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호의 관념 사고 덩어리를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목화의 영역으로 갔을 때 어떻다고요? 아주 일생이 편안한 사주들. 수가 목을 보고 간다면 교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사업을 만나고 한다면 교육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조직 관리로 태어났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내가 사업은 도저히 안 돼. 그러나 내가 어떤 직위를 부여받고 포지션을 부여받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어떤 그런 어떤 직장에서 모두를 끌고 갈 수 있는 책임을 지면서 가는 쪽에서 갔다면 대단히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비겁을 우리가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비겁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쟁제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했어요. 내가 굉장히 강하다고 한다면 10으로 갔다가 제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냥 제로 가려고 하는 심리. 그래서 이 임자일주는 내가 식상 내가 일 중간 과정을 순리대로 가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바로 죄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 추구 심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어떻게 얘기해요? 급해 성격들이죠. 이래 되면은요. 그냥 톡 치고 나오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임자일주들은 비겁이 로광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더라.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본다면 두 번째를 이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식상은 없어요. 식상은 없어. 없는 것은 외부에서 불러오더라. 네. 식상은 보니까 목이에요. 목은 갑목과 을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사주팔자에 어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별개지만 없다라고 지금 하니까 갑목을 가지고선 을목을 가지고선 이 지지에다 대입하는 것을 인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이라고 이게 끌어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종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갑목을 가지고 자수에다 대니까 목욕, 갑자는 목이다. 그 다음에 을은 들어오니까 을자는 병이더라. 병은 여러분 바로 자 병 그러면 여러분 뇌리에 뭐가 떠올려야 돼? 바로 역마가 바로 들어와야 돼. 역마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지금 식상이 역마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을이 여기 어딘가에 놓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나의 자식의 관계는 지금 물론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을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별개의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나로서는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요 식상이 자수에 들어오게 된 병에 놓여 있죠. 그러면 내가 을목에 이 인자의 을목을 놓으면 이 자식은 일찍 어떻다고요? 병 역마를 낳기 때문에 어떻게 나로부터 떠나야 돼. 그 아이가 떠난다는 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이거를 그리고 조년
이향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적 학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쨌든 지금은 을이 있는지 갑이 있는지를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둘 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식상이 목욕으로 놓여 있다. 여러분, 식상이 목욕으로 놓여 있으면은 무조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관점이 세 개다. 육친, 그렇죠? 육친의 관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육친의 관점은 나로서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목욕에 놓여 있는 이 자식이 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왕궁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욕 종에 왕궁에 놓여 있어요,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 욕에 들어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목욕은 상간의 기운이다. 엄마 입장에서 자식은 공부를 잘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자식은 욕 멋에 들어와 있어. 임자 일주의 자식은 예쁘다, 잘생겼다, 미인이다, 미남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임자 일주의 자식은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욕에 들어와, 식상이 욕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나의 자식의 육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나의 자식은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잿밥보다는 염불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임자일주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임자일주의 어머니예요. 아,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자식은 일찌감치 만약에 감목이 어딘가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뭐 연예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상관의 기운이 많은 것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 왕궁이라고 놓여져 있어. 여기야 왕궁에 놓인다고. 내가 열심히 부렸던 멋들이 이 왕궁에 놓이는데, 일단 이것은 나의 자식의 현재의 동태예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 갈 것은 별개의 문제야. 그런데 내가 욕종에 놓인 이 멋부리고 이런 것들의 기운이 어떻다고요? 왕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임자 일주의 자제들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대체로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놀고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일찍 외국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럴 때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식상이 목욕으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자 봐요. 심리적 관점에서 이 자식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봤고요. 심리적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은 식상이 목욕에 들어오면은 이제 식상은 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식신이 목욕으로 들어와 있고 상관이 병영마로 들어와 있어요. 식상이 목욕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상이 목욕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입맛이 아주 편하게 얘기해서 더럽게 까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명의 임자일주들이 말이죠, 이렇게 식상이 말이죠 아주 까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갑목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식상 목욕인 사람들, 자 여기 한번 보시자고. 임을 우리가 삼명통에 들어가서 자의 형상을 한번 보면은 임수는 추로에 놓여, 추로. 추로는 가을비예요. 가을비에 요 자는 묵지에 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묵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손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비가 아주 가늘가늘한 가을비가 묵지에 놓이기 때문에 임자의 일주는 손재주가 굉장히 뭔가를 쓰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목욕에 놓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목욕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감성계잖아요. 표출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식상이 목욕이 되면 뭐 맛에 대해서 까탈한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걸 천간동물로 보면은 임수는 뭐예요? 천간동물이 제비라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제비.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임수를 씁니다. 요거 보세요. 이렇게 썼죠? 이게 제비예요. 그래서 천간은 여러분이 잊지 마시는 이제 동물 제비를 낳았어. 자의 형상은. 그래서 제비를 놓은 사람이면서 식상을 목욕으로 놓죠.
그럼 임수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멋쟁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수일주를 스타일리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타일리쉬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수일주들이 대체 임자일주들이 대표적으로 멋을 잘 부린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그래서 목욕을 놓고 이렇게 스타일리쉬한 자의 형상의 제비를 낳기 때문에 그렇더라. 우린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을목에 놓여 있더라. 을목에 놓여 있으면은 내가 상관이 병제에 놓여 있어요. 상관이 병제에 있다. 병은 역마입니다. 나로서는 자식이에요. 자식이 병제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미 원처를 어떻게 간다고요? 학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일찍 떨어져 가지고 자식을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보통의 어머니들이 자식이 멀리 가면 어떡하나 해서 꼭 붙들고 있죠. 그래봐야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이미 놓여 있는 데를 보내면 어떨까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식상을 한번 보시자고. 이제 남명의 입장에서 이번에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 보시자고. 남명의 입장에서는 식상이 병이다. 그러면은 식상은 육춘으로는 어딘가요? 남명 입장에서는 처가잖아요. 물론 장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처가예요. 처가가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병의 역마니까 원처에 있다는 거예요. 처가가. 그래서 임자일주에 남명 입장은 처가가 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체적으로요.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을목이 나와 있을 경우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우리가 육친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좀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제 이렇게 병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몸이 아픈 것 하나 그 다음에 역마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을목이 어딘가에 나와 있다고 보시자고요. 그럼 나 입장에서는 남명의 입장에서는 처가의 엄격히 얘기해서는 장모 입장이에요. 그럼 장모가 이미 아플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일찍 어디에 놓여있냐에 틀립니다만 일찍 놓여있다가 나면 장마고는 일찍 먼저 아파서 헤어질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상을 우리가 이제 종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종해가지고 봤더니 식상이 목욕으로 이렇게 놓여야 있으면은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의 직업은 말이야 대체적으로 식상은 나의 일터를 목욕에도 낫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동이 굉장히 많답니다. 식상이 목욕으로 놓여 있다는 것은 직업의 이동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활동도 많고요. 잘 돌아다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린 식상을 이렇게 종해서 한번 봤다고 한다면 두 번째 어디를 보냐면 일단 재성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자고. 자, 재성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더 종을 해보니까 재성 자 재성을 종하니까 재성은 이렇습니다. 나로서는 수극 화예요. 그쵸? 화인데 화는 나한테 병, 정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병화는 자수에 오게 되면 병자는 태를 놓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종왕궁에 놓여지더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정화 정화는 여기 오게 되면 자수에 오게 되면 이렇게 놓일까요? 그렇죠? 아 그러면 절종 왕궁에 놓이더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얘기입니다. 재성이 절태로 놓이더라. 재성이 절태로 놓이더라. 재성이 절태로 놓인다는 건 이제 육친의 관점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볼까요? 남명의 관점에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보시면은 육친의 관점에서 나의 부친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재성이 절태가 되잖아요. 부인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태종 왕궁에 놓이든 절종 왕궁에 놓이든 어쨌든 재성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 그럼 나로서는 내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현모양처이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인연을 하기가 힘들어했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재성이 절대로 놓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인이 재를 다루거나 부인이 사치심이 강하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부인으로 인해서
또는 부친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친으로서는 부인하고의 관계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더라. 근데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우리는 천간에서 병정화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 부인의 동태가 여기에 지지에 뭘로 나올 수도 있죠. 지지에 나올 수도 있잖아. 지지에 여기에 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 화의 동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사가 될 수도 있죠. 천간에 무엇인가 있을 수 있죠. 연간 월간 여기에 따라서 또 전혀 틀려지겠죠. 전혀 틀려질 거예요. 왜? 나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미 보면은 이모태고 임사절이지만 나의 부인의 입장에서 놓는 건 또 별개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지에서 보든 천간에서 갖다 여기다 놓고 보든 남명 입장에서 재성이 절대로 들어오면 부인과의 관계는 아름답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그렇다 본다면 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쉽게 말해서 어떤 사치, 돈에 대한 관념 이런 거를 정확히 놓기가 힘들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랬을 때 육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 부친의 관점에서도 놓을 수 있어요. 남녀명이 똑같습니다. 부친의 관점에서도 재성이 절퇴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은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진짜 사회적 관점에서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재가 절대로 들어와 있다. 재가 절대로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학가 명식일까? 여러분, 사학가 명식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아닌데다가 이제 잊지 마셔야 돼요. 재가 절대로 들어오면 무조건 나는 돈도 못 벌고 돈하고 인연이 없다? 이게 아니고 왕짱 벌었다 왕짱 잃는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좋은 하나의 단어로다가 득, 다, 실, 다. 많이 얻었다가 많이 어떻다고요? 잃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 구, 경, 득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많이 큰 거를 얻으려고 하다가 적은 것밖에 못 얻는 것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가 절대로 들어오잖아요. 이분은 틀림없이 재물을 많이 다루신 분이에요. 재물을 많이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실다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자일주는 처음부터 이러한 사주팔자 운명의 방정식을 재가 놓인 걸 알았다고 하니까 내가 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조직으로 들어가서 내가 조직이 이르러서 큰 조직에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잖아요. 대단히 크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대체적으로는 양인에 저렇게 임자 일주쯤 되면은 사업을 하려고 왜 재성 절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돈을 만지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하신 분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재성 절퇴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어떤 이 재성 절퇴라고 하는 분들 재에 관해서 큰 거를 대단히 많이 짜려고 하는 심리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 재물의 관점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재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무슨 관점이냐면 식상도 봤으니까 이번엔 관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관성에 대해서 본다면 관성도 보면 당연히 토가 됩니다만 토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무토와 기토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근데 아까 우리가 화토 동법이에요. 그렇죠? 재성과 똑같아. 무조건 12운성은 적용법이 화하고 토는 동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화하고 토는 동법이다. 그렇게 얘기돼요. 왜 동법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토를 봤을 때는 토가 자수욕이 돼. 무토가 자수욕이 되면 무가 자수욕이 되면 태 이렇게 얘기돼요. 그 다음에 기토가 자수에 놓이게 되면은 절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우리는 종을 했으니까 태종 그 다음에 왕궁에 놓여있어요. 그렇죠? 왕궁에 이렇게 놓여있고
또 하나는 절종의 왕궁에 놓여 있더라. 어느 쪽도 관성은 뭘로 들어와 있다고요? 아, 절태로 들어와 있구나. 자, 이제 관성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는 공식을 여러분이 이제 빼냈어요. 빼내시면 이제 잊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육친의 관점에서는, 육친의 관점에서는 먼저 여명을 한번 놓고 볼까요? 여명을 놓고 보면은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의 동태가 절태로 들어와 있다. 어떤 부인이 임자인데 관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못된 남편을 만나거나 이혼이에요. 임자일주가 여러분 여명의 입장에서 50 넘어서까지 잘 살 수 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주변의 임자일주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그런데 잘 산다 이거예요. 나는요. 나는 잘 살아. 어떻게 하고 잘 사는 거예요? 업장대차가 내가 가준 거예요. 자, 관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 그럼 대체적으로 무정지상이다. 무정지상이다. 유정이 아니에요. 무정지상인데 남편이 업상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조직생활, 교육생활을 놓으면서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또한 남편이 이 자수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생명공학 바이오 쪽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임자 일주의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기본적으로 절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남편과는 해로하기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두 번째 여명의 입장에서 관이 절대로 들어오면 내가 가주더라. 가주, 내가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가주. 자, 우리가 아까 이런 걸 배우셨어요. 묘를 배우셨어. 묘, 즉 묘라고 하는 이러한 속에서 묘는 사고, 이것도 배우셨어요. 그렇죠? 진술충미. 내 일지에 진술충미가 놓여있고 관이 고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성인묘라고도 얘기하는데 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듯이 관을 고로놓은 사람들, 여명들은 어떤 형질을 갖고 있냐면 거기가 가주예요. 그러니까 가주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어떤 형태냐면 공초가든 몸이 아프든 뭐 그 둘 중에 하나의 양상이에요. 이렇듯이 관성이 절태로 들어오면 그렇더라. 가주가 되기 쉽더라. 내가 끌고 가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명의 임자일주는 관이 절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의 수입보다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형태가 훨씬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심리적 상태에서의 관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자고요. 관, 이제 심리적 상태 관이 절태, 관이 절태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직장생활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직장도 굉장히 많아요. 공직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업 그러면 사주팔자 직업은 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관직에, 이게 쉽게 말해서 출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임자일주는 남여명이 똑같이 관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런 사람들은 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도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거쳐가지고 납들고 나와요. 그런데 내가 업상대체를 교육으로 갔다, 목화의 영역으로 교육으로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관이 절대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양인쌀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서 교장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총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 CEO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자가 처음부터 직장을 잡을 때는 대기업을 향하든 아니면 학교를 잡아서 무조건 업상을 놓으실 것. 그럼 성공 모자. 근데 대체적으로 자기 사업을 한다라고 하실 거예요. 다 말아먹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 두 번째, 관이 이렇게 절대로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또 보시면은 건강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이 절대에 놓인 사람은 건강의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관이 절대에 놓으면 제일 먼저 허리가 아프기 쉬워요. 그 다음에 임파가 나빠져요.
그 다음에 간이 나빠져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관심을 갖고 여러분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관이 절대로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심리의 관점이에요. 관이 절대로 들어오면 반드시 타인의 충고, 타인의 어떤 간섭을 배제합니다. 잘 안 들어요, 남의 얘기를. 내가 마이웨이야. 내가 정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자일주가 우리는 고집이 세다, 아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요한 건 관이 절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 관이 절대로 들어왔을 때 제가 몇 개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가주더라.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관이 절대로 들어오게 되면 허리, 임파, 간장을 조심하실 것.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관이 절대로 들어오면요. 임파, 이, 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특히 이제, 임자일주들, 여명 입장에서 이제 특히 이제 관이 절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게 담배를 피우면 항상 이게 가래가 이제 끓는 형성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관이 절대로 들어오게 되면 심리적 상태에서 타인의 충고를 절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들. 요 세 가지 몇 개의 관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남명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 관은 육치는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절대로 들어와 있다. 그럼 나하고 인연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연은 하지만 자식 덕을 보기가 그렇게 썩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이 절대로 들어온 사람이 제일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자식을 일찍 떨쳐서 보내는 거예요. 보기 싫어서 보낸 게 아니라 외부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선 아주 인연이 끈끈해져요. 근데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상하게 자식 인연이 빨리 끊어져요. 별로 썩 좋지가 않은 것도 없나. 그래서 우리가 관이 절대로 들어온 경우를 이제 한번 바꿔요. 자, 이번에는 뭘 보시냐면은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보시죠. 인성에 대해서 보시는데, 자,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인성은 한마디로 보니까 금이에요. 그렇죠? 금 자체가 여기 보니까 경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있는데 경이 자수에 오게 되면은 경자는 사에 놓이더라. 그 다음에 신금은 자에 오면은 장생에 놓이더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종, 인성이 하나는 사종의 왕궁에 놓이고 또 하나는 생종, 장생종의 왕궁에 놓이더라. 우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양포대, 음포대로 우리가 나눴을 때 이렇게 갑자포대로다가 제일 먼저 이렇게 양간을 갖다가 우리가 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쓰게 되는데 이렇게 인성이 사에 놓여 있더라. 이런 게 사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육친의 관점에서 모친이잖아요. 모친이 사에 놓여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모친이 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나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시자고요. 모친이 사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모친이 사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썩 도움이 많이 됐나요? 잘 안 돼요. 모친이 사에 놓이면은 나하고의 인연은 하지만 나에게 그렇게 자애로움 어떤 그런 것이 썩 그렇게 많지가 않게 돼. 즉 인연이 빨리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리의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사회로 한번 보시자고. 사회로 놓고 보시면은 공부잖아요, 그렇죠? 공부가 인이 사에 들어가 있어요. 인성이 사에 들어가 있어요. 공부하는 과정이 어떻든가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학난, 학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 어떤 난 박사인데요? 나 교수인데요? 그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박사, 교수가 되는 과정이 어때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애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 이렇게 인성이 사로 들어오게 되면, 자 그러면 심리 관점에서 인성이 사로 들어와 있다. 무슨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사고의 영역이라고 그랬었죠? 생각이 많다고. 그래서 인성이 사로 들어와 있는 사람 어떨까요? 생각이 많아 이 사람은. 사고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성이 이렇게 보니까 사로 들어와 있다. 물론 경금이 어디가 놓여 있다는 걸 가정했을 때요. 사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실제는 생각의 영역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임자일 수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그래서 임자일 수들은 기획력 있잖아요. 기획하고 뭐 뭔가를 하던 실행의 단계라기보다는 기획의 단계에서 굉장히 발군적인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성까지 우리가 종을 해서 봤다고 한다면 제가 첫 시간에 처음 말씀드렸던 간여지동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 자, 이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천간과 지지가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이 같은 걸 우리는 간여지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여지동 사주는 천간이 간목일 때 뭐 갑인이 되든 그 다음에 을묘가 되든 그 다음에 무슨 뭐 병호, 정사, 기미, 기축에, 경신, 정류에, 경신, 신유에, 그 다음에 임자, 뭐 그 다음에 개해 뭐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간여지동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만 간여지동은 천간과 지지가 같아서 동기 부동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간여지동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딱 끊어내셔야 돼.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베타성이다. 익스클루시브 베타성이야. 요 베타가 타인 베타가 아니라 배우자 베타더라. 그래서 이 간여지동을 놓으면요 반듯해요. 사람들이 반듯한데 집에 들어왔을 때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어떻든가요? 냉랭해요. 냉랭하거나 또는 한편으로서 배우자가 가까이 오게 먼 당신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간여지동인데 우리 집 부부는 잘 살아요. 아주 편해. 여자가 잘해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놓게 되면 반드시 어느 한쪽이 업상을 대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땐 우리가 해로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못 살더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내가 간여지동을 놓고 관이 절퇴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천억 없어도 이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임자 일주의 여명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과부 팔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임자 일주. 그러니까 꼭 그렇게 과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집은 두 가족인 것만은 틀림없다라.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간여지동의 갑인이고 을면데도 잘 먹고 잘 살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간여지동을 놓으면 배우자 베타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여지동은 바깥에서 천간지지가 어떤가요? 천간지지가 바깥에서는 반듯하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게 집에만 들어오면 편치가 않다고요. 그래서 배우자 베타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간여지동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어떤 독행 그 다음에 어떤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일단 임자일주가 양인에 간여지동을 낳기 때문에 이런 형상들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여지동 말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식상이 목욕에 놓여 있었어요. 이런 사주들 이런 분들이 식상이 목욕인 사람들은 자기를 예쁘게 드러내려고 하는 심리가 강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홍념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좀 보셔야 돼요. 홍념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도화와 구별을 좀 해서 보셔야 되는데 홍념은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경진 그 다음에 경진 정미 그 다음에 임자 신해 하여튼 뭐 이렇게 갑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홍념하고 도화의 차이는 뭐냐면 주어의 차이예요. 주체. 주체의 차이인데 홍념은 주체가
너야. 도화는 나예요. 이게 뭐냐면 도화는 나. 내가 그 끼가 굉장히 많아. 그 끼가 표출 심리가 많은 거예요. 오지랖이 넓어. 거기에 비해서 홍룡은 뭐냐면 타인이 그렇게 좋아해. 잘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쌩긋쌩긋. 이 사람을 우리가 홍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자일주는 묵직해. 묵직한데 잘 웃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 홍룡을 놓잖아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너가 좋아해. 그래서 바람기가 있다 없다? 많아요. 이 여러분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해요. 근데 너가 내가 멋있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홍룡을 놓은 사람들은 바람기가 많아요. 실제로 이성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홍룡을 놓으신 분들은 아주 그 환한 그런 미소를 잘 짓는 분들 굉장히 많죠. 무뚝뚝하게 보이도 실제는 아니에요. 홍룡을 놓으신 분들은 잘 웃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체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잘 무조건 도화를 놓으면 무슨 쎄거터고 뭐 이러한 잡스러운 얘기는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도망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시는데, 자, 도망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또 뭐가 있었나요? 이쪽에 붙고 이쪽에 붙는 걸 우리가 과숙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보니까 고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쵸? 도망력은 삼합을 갖다가 보고 과숙은 방합을 갖다 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삼합은 기본적으로 자수가 들어가니까 보니까 신, 자, 진이더라. 이제 아직은 안 배우셨습니다만 여러분 12신살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 삼합 그대로 놓은 것을 우리는 그 지장화 이렇게 부른다. 그 지장화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지살이고 장성이고 화계다. 근데 여기서 도망이라는 것은 도화, 망신, 역마인데 도화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지살 바로 뒤에 오는 거.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뒤에 온다. 그래서 뒤연방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화를 우리가 연살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빨간 복숭아 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신 뒤에 오는 것이 보니까 유. 그 다음에 망신은 무조건 앞에 중간에 오는 녀석. 앞천 망육이에요. 여기 오는 거. 그렇죠? 여기 해. 역마는 무조건 거지장에서 지살. 지를 부딪히는 거야. 앞에 무조건. 충하는 거. 충역재월이야. 그래서 신하고 부딪히는 것이 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돼요. 자, 도화가 보니까, 도화가. 이거하고 십성 대비하니까 무슨 도화예요? 인성 도화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자, 이렇게 남명 보라 그랬죠? 물론 남명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도화인데, 인성이 도화인데, 보니까 인성 도화는 특징이 있어요. 인성 도화는 누구랑 연분이 나든가요? 대개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 이걸 노랑유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랑유랑 이렇게 얘기해서 인성 도하고 오면 대체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기운들이 있어요. 실제요. 그런데 인성 도화운이 유로 들어왔는데 이거 잘 보세요. 유가 자하고 부딪히면은 자유예요. 유자도 되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자 일반 신세라 가면 원진이니 규문이니 이런 얘기를 쓴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러면은 인성 도화운에 원규가 들어왔다. 원진 규문은 누구 얘기냐면 배우자하고 이 관계가 어떻다고요? 꽝이야. 대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임자일주가 특히 여명의 경우, 남명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여명의 경우에 유금해가 들어와. 그러면 2017년에 정유년이 들어오죠. 그럼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려요. 천간이 합으로 들어오고 지지가
유금의 인성 도화가 들어오고 원귀가 들어오죠. 임자일주가 여자가 됐던 남명이 되었던 이성난에 시달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 아셨죠? 그래서 일단 그랬더니 어떤 남성분은 아, 참 좋다 기대된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여명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니까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망신이 들어와요. 해가 자수를 보고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비겁이 중중해진다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어요. 임자일주가 팔자가 좋으려면 운에서 목화를 짜고 들어와야 돼. 근데 금수를 보고 짜고 간다. 비겁이 신강 양인 사주에서 양인을 보잖아요. 대체적으로 몸이 아파요. 양인이 양인이 쉽게 말해서 태가하잖아. 양인이 아주 굉장히 태가해지고 강해지면은 구이장애가 들어 몸이 아파. 예,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역마에 인목이 들어와요. 인목에 자하고 인이 또 들어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또 들어와요? 남명의 입장에서 똑같이 원진귀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화가 아니지만은 여기서도 자유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분 자유파에 대해서는 배우질 않으셨어요. 아니 여러분 자표명일 때 배우셨어. 파에 대해서는 파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오냐면 무조건 신자진이고 여기가 사유축이죠. 무조건 왕지의 십성이 깨져. 들어오는 게 깨지는 게 아니라 있는 녀석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성에 유금이 들어오면 내가 깨지는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남난 연한을 특별히 주의하실 것 이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니까 뭐가 있냐면은 과숙과 고신이라고 있어요. 이건 방합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방합은 보니까 신 자진이 아니라 해자축이에요. 그렇죠? 해자축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무조건 앞에 지 앞에 무조건 들어오는 사고 그렇죠? 사고 보니까 뭐가 있나요? 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뒤에 오는 고신은 사생의 인이 들어와 있더라.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로서는 이제 보시는 거예요. 수라고 자가 들어오네요. 그렇죠? 수라고 자가 들어와 있죠? 그럼 여명의 입장에서는 술토 과숙의 운에 어떤 일이 들어오냐면 자 여러분 자하고 술이 만나면 무슨 자리예요? 재미나잖아요. 술자리지 뭐예요. 술자리잖아. 여러분 술자리에서는 여명은 말이죠.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임수 계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신정과 이렇게 들어와 있답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합친답니다. 암합이 술자리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의 술자리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여명은 술이 들어오잖아요. 술련이 들어오면은 진짜 술자리에서 관을 탄답니다. 그래서 전조가 들어와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인이 들어왔다고 보시자고. 이번에 남명의 입장에서는 인이 들어오면은 어떻든가요? 여기도 똑같이 남명의 입장에서도 이 역마에 사생의 역마에 인이 유인자미에서 뭘로 들어와 있나요? 원진규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제가 원진규문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 원진이라고 하는 것과 귀문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가장 신살 중에서 상위 신살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놈이 그게 제일 먼저가 여러분 무조건 뭐예요? 오케이 천라지망이에요. 신살 중에서 신은 신살 중에서 요 신 그 다음에 요 살 신은 길이고 살은 흉이에요.
신은 흉, 길이고 살은 흉이에요. 신살 중에서 신, 길에 들어가는 것은 많아요. 무슨 무슨 귀인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그 외의 건 전부 다 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라지방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간 게 뭐예요? 원지귀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뭐 괴강이 들어와 있네?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왜? 아, 요즘 여자들이, 여명들이 뭐 사법고시도 똑똑 붙고 말이지. 어? 군인도 되고 하는 판에 무슨 괴강이 그렇게 큰 문제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거는. 그건 저 흉이 아니에요. 길이지. 자, 그래서 이 원진귀문은 말이죠. 자, 여러분이 그, 제가 이제 언젠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원진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공부하죠. 귀문도 그렇습니다만, 원진은 여러분이 배우시길 뭘로 배우셨어요? 띠가, 띠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가지고, 궁합이 맞네 안 맞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쓰시면 안 돼. 우리는 띠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이미 당사주에 난 깊이 들어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띠를 보는 건 그 사람들이 보라 그러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보지만 일지를 가지고선 주로 보시는데 진짜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지 못 사는 것은 월지를 봐야 돼요. 월지 대 월지를 비해서 진짜 원진 규문이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은 못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직방살 중에서도 부론개패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보면 진이 해를 보면 그렇죠. 뭐 그래요. 일스러면 돼지 입을 용이 돼지 입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말했죠. 서로 미워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유 저 징한 것 그러잖아요. 징해요. 이걸 가지고선 우리는 일지대 일지를 대비한다. 근데 어떤 사람의 사주팔자 원국에 진해가 들어와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원진규문은 구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하나가 틀릴 뿐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이 크냐면 규문의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규문은 정신의 비행위를 우리가 나타내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원진은 진해를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이렇게 자하고 유가 있고 그 다음에 미하고 인이가 오하고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하고 술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하고 묘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만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다 똑같아.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라든가 요런 정도만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그냥. 그래서 원진과 규문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원진 잔이요. 자주 가네. 자이. 자,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각각의 동물의 어떤 특징, 단점과 가지고선 우리가 전부 다 좋니 나쁘니 이걸 가지고선 원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연지를 가지고서는 앞으로는 얘기하지 말고요. 전부 다 일지를 가지고선 상호 대비한다. 상호 대비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주팔자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상대방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직방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월지가 서로 똑같이 이렇게 원진 규문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다고 요거를 가지고 불혼개패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혼개패살은 결혼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월지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보세요. 여기 연지가 똑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연지가 규문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원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귀가 놓여있다 그러면 일찌감치 이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천연 이혼이에요. 원진 규모는 뭐예요? 보면은 으르릉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렇답니다. 근데 이게 월지가 이렇게 직방에 이렇게 부릉개판에 놓이면 100% 이혼이에요. 헤어진다. 사이가 안 좋아. 그 다음 일지에 놓이게 되면은 요 시기 때에 반드시 헤어지고 요 시기 때에 반드시 싸우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데 일단 귀문은 말이에요. 귀문은 원진도 그렇지만 귀문은 정신의 영역을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제 시간이 돼서 그러는데 귀문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귀문은 우리가 빙의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원진 귀문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 회상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문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지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렇게 맞춰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잔소리가 굉장히 심해요. 잔소리가. 다시 얘기해서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옛날 내가 너한테 이랬네 저랬네 뭐 하고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귀문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귀문은 어떤 현상이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알코올에 잠깐 의존을 하면은 집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귀문과 이거를 보다 의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이중성격 증후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언을 한다, 폭행을 한다, 물건을 던진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 싹 잊어버려, 나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진균 그래. 그래서 이제 의사, 정신과 의사들이 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귀문이 뭐라는 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귀문에 놓이고, 여러분 귀문에 놓이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을축을 놓은 사람이 여기 오화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오죽이라고 하는 원귀를 낳았지요 이미. 그쵸? 낳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또 오화가 들어오는 운이 있죠. 운이 있는데다가 예를 들어 대운에서 오를 짜고 들어왔다 아니면 축을 짜고 들어올 수도 있죠. 이랬을 때는 틀림없이 이 사람을 접신해요. 접신한다고. 이게 정신의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원진 규모를 시간을 언제 가지고서 쭉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야 돼요. 그랬듯이 원진 규모는 우리가 띠를 보고선 이렇게 뭐 이렇쿵 저렇쿵 해도 성격들이 아니에요. 사지를 보고 월지를 특히 중요시키고 어느 지지가 원진 규문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부가, 그러니까 그 부부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의 심리가, 쉽게 말해서 약간 빙의가 있는 엄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빙의는 죽은 사람 귀신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잠깐 길어집니다. 이 사람이 여명이라고 보자고요. 이 사람의 십성은 뭐예요? 여기가 제잖아.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화니까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제가 나한테는 부친이에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여명이 예를 들어서 잔소리가 심해. 누구를 닮아갖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라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잔소리 심한 사람이야. 욕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죠? 요렇게 동착이 되잖아? 그럼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나의 모든 것이 정신을 내면 지배하는 게 누구야? 아버지가 계속 얘기니까 상대가 들을 때는 어떤 거야? 기분 나쁜 거야. 근데 그걸 자기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귀신이 와서 그러는 거야? 이제 일종의 그걸 우리가 빙의라 그러는 거야. 정신의 영역이니까. 근데 반드시 귀신이 나는 거야. 왜?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요. 그래서 빙의 정신의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회상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쪽도 부부관계에서는 불미하더라. 근데 이 임자일주들은 대체적으로 행운에 따라서 원귀를 잘 짜더라. 근데 목화를 잘 짜고 가고 있고
내 사주 팔자에 지지에 원기를 짜지 않는 이상 그럴 건 걱정할 건 전혀 없더라.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쭉 여기까지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직까지 일반 신살이라든가 12 신살이라든가 이런 걸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또한 12 운성의 포태법이 지금 잘 이해를 안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12 운성의 포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이제 공부를 하실 거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에서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